안녕하세요.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. 오늘은 텃밭 풍경 중에서 예쁜 장면들을 골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실방 때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유치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그리고 싶은 거는 앵두예요, 앵두. 자, 그래서 제가 앵두를 찍어왔습니다. 빨갛게 잘 익은 요즘 앵두인데요. 이 앵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빨간색과 초록색이 잘 어우러진 장면인데요. 크게 위치를 잡아줍니다. 자, 쭉. 그다음에 원줄기도 잡아줍니다. 원줄기도 이쯤에서. 주고요. 앵두 좀 잡아줘야 되겠죠? 앵두 큼지막하게, 실제보다 크게, 크게, 큼지막하게. 크게 잡아줍니다. 너무 큰가요? 어쨌든 큼지막하게. 네. 처음에는 주로 위치부터 먼저 잡아주는 거죠. 위치부터 잡아줍니다. 위치부터. 자, 어디까지 그릴까? 위치부터. 자, 또 다음 열매도 있고요. 탱글탱글. 그 다음에 이파도 좀 나고. 연필선을 뭐 그때그때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다 묻히거든요. 안쪽으로 묻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또 뭐 수채화에서는 좀 색깔 그 연필선이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. 연필선이 좀 보여도 그림을 뭐 방해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. 스케치에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꼼꼼하게 위치를 좀 잡아주고, 먼저 조금씩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완성이란 말은 뭐 쓸 수 없죠, 그죠? 이제 스케치가 완성되어 간다는 느낌?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탱글탱글하게. 저도 놓았던 붓을 잡은 겁니다. 이게 지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텃밭을 하잖아요. 그러면 텃밭 컨텐츠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놓았던 붓을 좀 잡고 놓았던 붓을 잡고 한번 도전해 봅니다.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앵두가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상했네요.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.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. 많이 상했는데요. 그림을 일단 서두르지 않고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서두르면 그림이 자꾸 뭐라고 할까요?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림이 돼서
완성도가 떨어지죠. 자세히 잎이 어떻게 생겼나 좀 관찰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참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는데 될지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해봅니다. 자, 전체적인 잎 이제 잡혔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형태를 좀 좁혀가야 되겠죠. 좁혀가야 됩니다. 굉장히 힘들게 봄을 보냈네요. 우리 이 앵두가 보니까 앵두가 굉장히 힘들게 봄을 보냈습니다. 지금 이파리 가장자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. 오이로 치자면 뭐 녹균병 같은 것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실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뭔가 좀 과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좀 생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리는 사람 마음이죠. 그리는 사람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. 자, 어떻게 그릴지는 그리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. 아, 이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해줘야 되겠다. 아,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네.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상처 부위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준다든지 그 부위를 조금 더 넓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죠. 좀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. 이파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. 가장자리가 실제 크기보다 지금 약 몇 배 크다고 봐야 되나요? 한 10배? 10배 정도 크다고 봐야 되나요? 실제 크기보다 한 10배 정도요? 탱글탱글 동그랗게 잘 익었습니다. 집에 이제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과일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앵두가 인기가 있었어요. 굉장히 집 짓고 이제 초창기에 심었는데 근데 요즘은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. 좀 쉽게 말해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. 찬밥 곰팡이 펴서 떨어져도 안 먹는 신세가 됐어요. 그림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붓을 뭐 오래간만에 잡다 보니 수채화의 그런 어떤 시원한 맛은 없네요. 그래도 오래간만에 그리면서 색감도 좀 찾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앵두가 빨갛게 잘 익은 장면을 좀 멋지게 살려보고 싶었는데 좀 붉은색도 좀 더 살려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만족합니다. 뭐
조금씩 조금씩 손을 풀면서 완성하면 되죠. 초록색이 좀 뭐 다양하고 좀 시원하고 수채화의 그런 특징이 잘 좀 드러나도록 다음에는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그렸던 것을 총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0배로 지금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먼저 빨간색을 처리를 해주고요. 빨간색도 좀 다양하게 색감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좀 다양하게 좀 색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앵두의 특징을 살리면서 좀 빨갛게 잘 나오고, 그 다음에 이파리도 초록색이 앵두의 빨간색과 대비가 되면서 잘 드러나도록 좀 해야 되겠죠. 거기서도 약간 좀 잎에서 시원한 맛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려면 더 시원하게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. 수채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앵두가 참 고생을 많이 한 봄인 것 같습니다. 좀 이제는 뭐 잘 찾지 않는 과일이 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창 커갈 때 그래도 즐겨 먹던 과일이니까 애착은 가긴 합니다. 시원하게 물맛이 좀 나게 색감도 좀 투명한 느낌, 그게 좀 시원하겠죠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